한동안 잠잠했던 새로운 코로나 변이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다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세종인 BA.5 변이의 하위 변이와 함께 최강 바이러스로 알려진 켄타우로스 변이의 하위 변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나온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어떤 겁니까? 예, 현재 우세종인 BA.5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F.7 변이입니다. 지난 8월 초에 국내에서 처음 검출이 됐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총 15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이 변이는 근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현재 만 건 정도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현지에서는 상당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가장 강력한 변이라고 알려진 켄타우로스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2.75.2 바이러스도 지난 8월 중순에 첫 검출이 된 이후 현재까지 35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이들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 능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왜 갑자기 나온 걸까요? 일단 이들 변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꾸준히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해외 입출국자에 대한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BA.5 이후 갑자기 BF로 바이러스 이름이 바뀐 것도 그 사이에 BB나 BC 등으로 이름 지어진 변이들이 대부분 큰 유행 없이 사라지고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들 변이들이 현 우세종인 BA.5 변이의 다음 우세종이 될지 여부도 아직은 단정 이르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SBS 비즈 임종윤입니다.